예, 원교 경사선데요. 광주 도경이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단이요. 이 시간에 웬일이시다요? 감찰부장님이요. 처진역에 들어가셨는데요. 예? 여수서 난리가 터졌다구나. 빨리빨리 다 이 새끼들아. 그럼 땡겨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뭔들이다요? 빨리 도벌차 제주도 파견 예정이던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반란? 현재 주변 지역 경찰 병력을 순천 경찰서에 총 집결시켜 방해에 나서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입니다. 여정원님이 이쪽으로 하세요. 얼른 하나 더 줘. 광주 사연대가 진압군으로 파견되었은 게 진압은 시간 문제요. 오랑께 염려들 말고 돌아들 가시오. 어? 서장님. 방금 전에 순천이 떨어졌답니다. 지금 막 벌교에 도착했습니다. 여군은 벌써 분당 동지들이 장악을 했구만요. 박중사는 보성을 거쳐 화순 광주 쪽으로 치고 올라갔고요. 장흥 고흥 쪽으로 최중사 부대가 진격 중입니다.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그동안 산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여러분, 애국 병사들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들 고생쯤이야 별것 아니지. 김사용은 인민의 피아땀을 착취한 악질 지주로서 전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김사용은 지지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오. 소작인에게 후원에 혔고 독립자금도 됐소. 살립시다. 여러분, 저 동무의 말을 접수합니다. 지주라고 해서 모두 숙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립시다요. 살립시다. 옳소. 살립시다. 순천이 개놈들 손에 넘어갔답니다. 뭐요? 지휘부가 지리산 쪽으로 후퇴한 모양인데 우리는 그쪽으로 합류할 작정이요. 군당은 어떻게 하시겠소?
공산당을 하려면 알시당 쪽 장교를 들지 말든지 애새끼들이나 까질르지 말든지 나만 애새끼들하고 어찌 살라고 혼자만 내뺏는 것이오? 아이고 인자 다리 쭉 뻗고 살려나 했더니 2년 만에 돌아와서는 닷새를 못 채우고 쫓겨가? 어머님 아우집에 가 계십시오. 모르겠다. 두 자석 틈새에서 한시도 맨편할 일이 없으니 형제간에 무신 헐짓들이 없어서 서로 가슴에 총불이 겨누는 짓들이다냐. 어머니 갑니다. 이놈아 몸조심이여. 그리여 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냐? 쟤도 잘 모르겠구만요. 이제 떠나면 살아서 니를 볼런지. 예기 숭어놈들 열흘도 못 채우고 야반도주 할 것들이 그리 흐뭇하게 사람을 해쳐 이놈들아. 내 70 평생에 나라가 금오는 일 맞서서 이기는 건 못 봤다 이놈들아. 무엇이라 그라? 내는 어찌 살란 말이 어찌? 난들 자네를 떠나고 잡겠는가? 못한다고 밖으로 나섰다요. 전에 맹키로 모르게 숨어할 일이지. 아이고, 우 사람들 명령인데 나가 어쩌겠는가? 나 가네. 상일이 잘 키워서. 상일이 아버지. 여긴 요래도 산속은 겨울일 것인지. 상일이 잘 키워서 신령이 나장 빌어줘서 살아오라고. 고사랄 놈들이 죽여도 무지막지하니 죽였단 게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0명이 넘었디야. 그 빨갱이 놈들이 먼첨 칼을 뽑았은 게 이제 우리가 칼을 뽑을 차례예요. 아이고, 나한테 죄송합니다. 큰 고초를 겪으시는데 곁에서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인민 재판에 걸린 지주들은 다 죽었다는데 염상진이 그 사람 고맙구만요. 아버님을 인민 재판에 올리면서 상진이 형은 두 가지 계산을 했을 거요. 아버님을 살려줌으로써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선전하고 또 하나는 학자금을 대준 은인에 대한 보훈을 겸한다는 생각. 늘 한 가지로 두 가지 이상을 얻어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그는 아버님을 살려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참히 살해한 것이오. 도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본격적인 야산투쟁에 대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동계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요. 이번 결정은 도당의 조직이 대부분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이요. 나 역시도 안동지와 읍내 조직을 노출시킨 게 뼈아프게 후회스럽소. 상황을 과대평가한 내 결정적인 과오요. 과오는 이번 투쟁을 결정적인 시기라 오판한 도당이 따오옵니다. 이번 투쟁은 14연대 단독 행동이었고 도당 역시 당 중앙과 연계되지 않은 채 참여한 것 아닙니까? 안동지. 당은 언제나 신성하고 현명하고 당은 비판의 대상일 수 없고 일체의 의심과 회의를 용납하지 않소. 안동지와 같은 지식분자들은 특히 그 점에 유의하시오. 부불대장이요. 경비주임 최달식입니다. 저희 서장님이십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감사합니다. 이병주 읍장님이십니다. 네, 수고가 많소. 감사합니다. 사찰주임 장길춘입니다. 나 임만수요. 아, 그 청년단 감찰부장 염상구씨. 단장의 유구라 책임을 맡고 있어. 이자가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으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시대 때는 소작쟁이를 주동조정하다가 체포되어 그 1년형을 살았으며 그 해방 후에는 골수 남로당원으로 활동 중 그 입상, 그 야산대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하산을 딛다가 다시 입산한 자입니다. 그 좌익 이론에도 밝고 그 두뇌도 아주 비상원자로서 그 좀 더 상세한 것은 그 저 그 염부장이 그 친동상님께 그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어따 주임님, 그 개자식냐고만 나오면은 나가 눈깔 뒤집히는 거 암서 그러시오? 그 개자식이 경찰을 났으면은 나가 빨갱이였을 것이오. 그 정도께 제가 그 자식냐고는 나한테 묻지 마시오. 응? 밤마다 숨게. 다음 하대치 염상진이 가장 믿는 신복으로 해방 전부터 염과 함께 활동해 왔으며 단순 무식하나 그 사상이 아주 투철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안창민 남군민학교 선생으로 염상진이 없는 동안 읍내 빨갱이 조직을 걸려오다가 이번에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음 김인사. 이 구역자 명단은 뭘 근거로 만든 겁니까? 날렸다 남아있던 주민들 신고를 토대로 만들었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읍내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빨갱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는 겁니까?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즉시 전 읍민을 남국민학교에 집합시키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엿바시오! 다 처리가 끝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어쩌자는 거야! 일체의 권한은 토벌대장인 나한테 있으니까 당신들은 협조만 하시오. 어서 실시하시오. 10년 가까이 일어간 사람들은 다 총살당했다는 거. 속이 엄마 허서방한테 할 일이 없는데 뭐지 끌려 갔던가? 아, 장한택이 허서방한테 딱 손가락질 하더란께. 아니 두 집안이 선대 때부터 왼수지간이 아니던 것 같아. 이참에 사감담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여기 못해! 그니까 말이오. 야! 정기가 어째 이러냐! 효주가 나간 모양인데요. 가질러 보냈구만요. 이 새끼야 휴선 맨날 나갔냐? 장군이 오라 그래 이 새끼야. 닥쳐봐 볼 테니. 죄야. 아이고 죽게 비켜. 이 여자요.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밀고 했어. 난 아니요. 그런 일 없어. 신고라 이년아. 이년이 내 남편을 잡은 년이오. 아니요. 아니여라! 그런 일 없어! 나 아니여라! 어여 나와! 최꽃순! 최꽃순이! 예. 전에 서방이 이참에 입산한 민정호요? 예. 운 좋은 줄 알아서잉. 이리 나와. 예.
어따? 솔찬호 씨? 자네는 어째서 끌려왔는가? 애 아버지가... 응, 이리 와보소. 예? 아, 이리 나오라니까? 쏴! 똑바로 말해! 염상진이와 내통하고 있디? 친구가 들어왔어? 넘게 짚는다고 없는 소리 하려나니께 걸어들 마시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염상진을 돕겠다는 게야? 도울 맘도 없지만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지라? 아, 미우나 고우나 아그들 아버진께. 이거 안 되겠구만. 빨갱이 감싸두는 게 바로 빨갱이야!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겠네! 아, 좋을 대로 하시오. 콩밥 얻어먹었다, 메타작 안 당하겠다. 거거 들어앉아 있으면 나는 더 이문이요. 당신 감찰부장이 시동생이라고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놈 야근은 꺼내지도 마시오니. 그놈은 시동생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나야 남편 잘못 만난 죄로 어쩔 수 없다 쳐도 지놈이 인간이라면 어린 조카들 헌트까지는 그렇게 매정하게 헐렸지요? 어린 조카들이 굶는데도 쌀한터로 안 보낸 놈이 그놈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갱이진 못하게 말렸어야지. 자식들 굶겨가면서 빨갱이 돼서 뭐 하겠다는 게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어. 자식이 굶은 게 빨갱이 짓 하재 빨갱이 짓해서 굶긴 건 아니야? 미쳤나! 왜 때려? 뭐? 나가 틀린 말이었어? 서름 중에 굶는 서름이 질로 큰 것인데 한쪽에서 못 먹어서 부항는 사람들이 허탈하게 많은 뒤 있는 사람들은 쌀가마니 쌓아놓고 육아해 먹고 떡해 먹고 요런 시상이 어찌 사람 자랑 시상이야! 이놈 말려서는 안 될까? 혼자 죽여라 이놈아! 나도 빨갱이 옆마대로 진상삼고 진상수련이 있게 어서 나 죽여 이 쌍을 잡놈아! 왜시오? 나 감찰부장이야. 문 좀 열어. 무슨 일이다요, 요밤중에. 문 열어. 빨리 열어. 할 말 있을게. 아,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내일 밝은 날 하시오. 열어 안 열어? 이거 정말 못 열겠어? 에? 이래요. 무슨 어떨 거야? 자네가 누구 덕분에 쉽게 풀려나는지 아는가? 알고 있구만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네도 나한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안 쓰겄는가? 어째 이래요? 쌍이 잘 안 불려요. 정말 칠 거야? 어디? 어디 한번 쳐보소. 어디? 남녀 관계라는 것이 한강에 배 지나가기라는 말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째 이 지랄이야. 날이 다 샜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쩐다요. 좋은 일 한다고 그만 가주시오. 아, 방문이 아주 컹컹한데 무슨 날이 샜다고 연병이 연병이? 어째 저따게 울었구만요. 좋은 일 한다고 싸게 가주시시오. 그것이 서로 좋은 일 아니? 어째 이래요? 어째 이러긴 뭘 어째 이래요? 물고 처음 틀 때 수인사 하는 법이지. 아, 틀 때마다 수인사해야 쓰겄네. 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신가요? 보면 알 만한 사람이요. 어서 문부터 열어요. 근데 누구신지 알아야지라. 저 정화섭이라면 알겠소? 예? 저 그럼 양조장대 정사장님의... 어서요. 시간이 없소. 마시오. 저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중풍을 맞아 돌아가셨구만요. 1년이 넘었는데요. 내 얘긴 소문들어 알고 있겠지요? 조금 알고 있구만요.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금께 자... 좌익을... 그렇소. 제대로 맞췄소. 내가 바로 빨갱이요. 당신은 빨갱이를 어떻게 생각하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라는데 그렇게 나쁘기서 허겄는가요? 하지만 도련님이 그짱일을 하신다는 야기를 듣고 놀랐구만요. 그나저나 낭패록은 어머니한테 기난 부탁을 할까 했는데. 저그 무슨 신바람이신지 엄니 대신 지가 오면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구만요. 내가 누군지 알면서 두렵지 않소? 도련님이 뉘시던 지연태는 옛날에 그 도련님일 뿐이구만요. 언젠가 엄니 제스구 따라 도련님 댁에 갔을 때 노란 비파를 따다 주심서 네 같은 내가 왜 무당딸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셨지라. 시방도 잊혀지지 않는구만요. 여기는 사람들이 불시에 찾아온 게 위험스럽고 현신의 제각에 비어있는데 어쩌거라. 성님! 성님! 아, 과무성님! 이김이 시부를 귓근역에다 말뚝을 박은 것이여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여. 아, 과무성님 안 들려? 아, 상군가. 아니 성님, 아, 나가 시방 동양질 하는 것도 아닌데 아, 무채 사람을 여러 걸음 무시한다요? 이 사람아, 내가 기차 놓칠까 봐 경황이 없어서 못 들었네. 순천 가시는 게라? 시방 못 가요. 아니 왜?
빨갱이들이 철도를 작살내놔서 시방 복구 중이오. 기차가 댕길라면 오는 돼야 할 거죠. 근데 찡은 가지셨는게라? 찡이라니? 아따, 대학 나오고 선상직까지 가는 성님이 찡이 뭔지 몰라서 묻는다요. 그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네. 헤헤이, 아 빨갱이가 산지 사방에 베껴서 득실거리는 판에 아, 타양선 밀어닥친 진학군이 뭘로 빨갱이 안 빨갱이를 구별하겠소? 또 성님을 아 벌교바닥에서나 김범으로 알아주지. 벌교바닥 떠나고 불면 누가 알아볼 것이오. 어서오세요. 아니, 너 때문에 안 되시오. 아따, 아침부터 그 분수를 그렇게 마시냐? 저 곳이 서울서운 가시나요? 아가, 여기 성삼이 옆에 이쁘게 앉아라. 네. 아니네, 됐네. 커피 찐언니 두 잔 타오니라. 지미, 같은 지준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겉은 파란디 속은 삐일건 수박이었던 모양이제. 성님이 여셔 아버지들 잃고 악만나면 아가들인게. 저 아이들인가? 통금시간에 몰려다니면서 좌익 가족들을 테러한다는. 예, 아 시방 조사받고 있는 좌익 가족들이 풀려나는 족족 그냥 자들이 몰려가서는 아주 그냥 작살을 내는구만요. 어찌나 각 단지에 패는지 차라리 갇혀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오. 저 아이들 뒤를 누가 봐주고 있나? 남서장인가? 뭔 소리다요? 아무를 못 대면 무조건 발포하는 통금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건 관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아이고, 그런 건 성님이 알 일이 아니오. 야, 너! 나간 송동이 조카지? 이리 와. 이리 와, 이 빨갱이 종자. 아이고, 저것들 좀 확 쫓아버리라고요. 당초 귀가 시끌시끌해서 못 살겠구만. 매년 요맘 때문에 애들 저러는가 하면서 어째그요. 쫓으라면 쫓자고. 아야, 잠나마. 아이고, 어째 이러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뿌리는 것 얻어가는 것인데. 안 그래도 손가락질 받는데 인심이로 좋을 건 뭐 있어. 아유, 정말로. 자지가 아니라 웬수요, 웬수요. 도래등 단골래가 왔구만요. 자네가 어쩐 일인가? 일로 들어오소. 그리오, 몸은 상하든가? 어디 상한 데 눕고? 예. 바깥 양반 풀어내는데 쓰니라고 시방 큰 돈이 없는데 급전이라도 구해와야 쓰겄네. 조금 기다려줄란가? 저거 사장님은 모르겠시라는 당부시구만요. 계약시 나잠 봅시다. 무슨 일이신데요? 정 사장네, 뭔 구슬 헐랑갑제? 예. 무슨 구슬 합디요? 흔한 제수 구슬인데요.
예, 가보시오. 보시오, 시약씨. 예. 무엇이냐, 나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하고는 수인사를 하고 지내는 처지였는데 이름이 무엇이오? 소화구만요. 소화? 소화. 이게 밥 먹고 소화시킨다는 그 소화는 아닐 것인데 뭔 뜻이오? 흰 꽃이라는 뜻이구만요. 흰 꽃? 으흐이, 참말로 누가 지은 이름인지 생김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진 이름이시. 가보시오. 어따 설찬옷이. 소환디요. 여기 가져왔구만요. 누가 뒤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소? 지가 몇 번이고 확인했구만요. 읍내에는 별거 없는지요? 어저께 밤에도 좌익 사람들 총살을 시켰다고 하더만요. 어머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신데요. 도련님이 독자라는 걸 언제나 명심하시라고요. 어디 가시오? 전신진지를 차려와야지요. 난 배고프지 않소. 여기 좀 같이 있읍시다. 아이고. 그 어제 새벽 2시까지 봤담사? 그 오리장 이별인가 그 무엇인가 그 한 대목 배워볼란 게 그 겁나게 어렵대. 아, 판소리 아무나 한가? 이보세요 장주인. 어제 장터에서 체포한 놈 빨리 넘기라니까 뭐하고 있어? 아 예, 그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 아 당장 냉기해. 이봐요 임경희. 예. 당신 부하들이 생기는 마을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쩌자는 거요?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백동 마을에서 구장이 점심을 해냈는데 잔이 없다고 상을 엎어버리고 구장을 집단 고탈하고 그 집단을 모조리 삶아먹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소. 그래서요?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하단속을 철저히 하시오.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소. 아니, 빨갱이 잡겠다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힘든데 가끔씩 고기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 김치 쪼가리나 내미는 놈이 문제지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요? 정 그러시면 서장이 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러시라요. 내 말은 왜 무고한 주민을 괴롭히자 그거요. 당신들 때문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야. 무고? 무고라니? 마을마다 부역자 빨갱이 가족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뭐예? 당신같이 한심한 사람이 서장자를 차고 있으니까 잔당들이 안 잡히는 거야. 마야! 이런 개새끼야! 아이고, 애들 이러시오! 깜짝이야, 놔! 이거 놔! 놔! 놔란 말이야! 놔! 서장님, 좀 참으시죠. 아, 미우나 소우나 서로 성자를 하고 힘을 보태서는 땅인데 아, 이래서야 쓰겠는 게 우리래 간선 말고 당신들 일이나 잘해! 총 한 방 못 쓰고 경찰서 뺏긴 것들이 무슨? 아니, 아따, 저 느자고 없는 자식. 지가 월매나 간다고 넘땅이 말 저래 설레발을 친다냐?
아우와 이 년아. 방금 병영 네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오. 빨갱이 새끼들 사람 말을 그래야 돼. 아유. 어머나 이짱 마시랑 드시는 모양이구만. 아, 출몰 떡집인데요? 아, 대체 내가 작살이 나는구만. 아따 신경 쓸 거 없어. 사실 나도 그 수습위원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경찰 유가족들을 위해서 모금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셨다니까. 아이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저 대장님을 모신 것은 청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뭐든지 말씀해 보시라요. 뭐 빨갱이 살려달라는 거 빼놓고는 뭐든지. 좌익 소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너무 강경하신 것이 아닌지요.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민심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터볼대를 위해서도 이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북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대요. 예.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고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죠. 지난번 손가락 재판 때도 피해자 가족의 사감이 섞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좌익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죠. 또 멸공단이라는 단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토벌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막아주십시오.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자고 날 부른 모양인데 나도 한마디 하갔소. 이 자리에도 지주 집안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선춘도 황해도에선 알아주는지 주셨소. 그런데 빨갱이 놈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토지를 몰수하고 선친을 반동으로 몰아 처형해버렸어. 가족들은 옷까지 하나 못 챙기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지금도 생사를 몰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심정 모를 거야. 그게 공산주의 정체야! 기른데 말이오. 당신들 이남 사람들은 빨갱이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아. 그뿐 아니라 너도 나도 미쳐 날뛰고 있디. 솔직히 난 이곳 벌교 사람 80%가 빨갱이라고 보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김 선생, 난 당신도 빨갱이라고 보고 있어. 빨갱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빨갱이들한테 무슨 재판이 필요해? 당신은 빨갱이들이 해놓은 짓을 못 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빨갱이에 동조하는 자는 빨갱이로 취급하겠소. 모두 조심들 하시오. 평소에 빨갱이라는 말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는 말과 뜻이 같으면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소만 오늘 토벌대장이 하는 빨갱이라는 말은 정말 증오와 살기를 품고 있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오고 가는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아, 난 이쪽으로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선생님! 저 선생님이 찾으시던 책을 광주 나간 길에 구해왔는데요. 그래?
예. 어서 오시오. 이 책 맞지요? 안 그래도 이 책 구하러 광주에 나갈까 했는데 고마워. 싸드릴게요. 아, 저 어찌 저 토벌 대장 만나신 일은 잘 되었는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더군요. 딴 건 몰라도 멸공단인가 하는 놈들은 막아 있을 것 아닌가요? 아, 사람까지 죽인 놈들은 처벌을 안고 계속 그 짓을 하게 놔둔다는 건 이거는 그치? 김 선생, 좀 봅시다. 왜들 일어나? 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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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서방님, 아이고, 아이고, 어쩐다요? 아이고, 서방님.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면 바로 오셨어야지. 이제야 찾아오다니. 참 김 선생 고집도 대단하시오. 아이고, 이거 조금만 더 깊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질승 의원 각하 도착하셨습니다. 오십시오. 자, 예.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어느 정도 구역자 및 좌익 동조자들의 뿌리가 뽑혔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현지 경찰 및 청년단과 합동 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훈련이 끝나는 대로 공기 토벌에 착수하겠습니다. 곧 계엄군이 파견될 것이오. 읍내나 잘 지키시오. 이봐요, 남 사장. 아, 예. 이 부역자 처리 결과 보니까 이거 순홍털이야. 네? 이 민정수 씨나 송인갑 씨 말이요. 이 사람들 절대 좌익할 사람들이 아니야. 누가 모함을 했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협력한 것일 테니까 풀어주시오. 사상적으로 건전한 우익 인사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바로 빨갱이들이 노리는 일이야. 저, 그게... 저... 그자들은 여러 사람의 투서를 근거로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요. 술도가 정현동 사장은 이 훈방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요? 아, 예. 이 마땅히 그 적용할 죄목이 없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 도당 빨갱이고 읍내에서 방귀나 뀐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간 판에 그 사람만 살아난 건 뭐예요? 이봐요, 남 사장. 아, 예. 당장에 잡아드리시오. 당장. 먼저. 도와준다고 한 일인데 그거 기회가 되면서 내가 알았었어? 정말 거짓말할 거야? 아따, 사장님 얼굴이 영판 모습에 되었어? 아이고, 죽을 지경이네. 아 근데 어째서 지를 보자고 하셨다요? 자넨 혹시 아는가? 나를 가둬라고 온 것이 최 의원이라는데 아, 그 양반이 어째서 날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인가? 지난 5월 선거 때 사장님이 누구 편을 들었어? 아, 최 의원이 도와달라는 거 거절하고서 안심운종을 안 밀었는가요? 아, 그때 선거판이 이게 얼마나 아실아실이었어? 막판에 지가 악어들 풀어서 그냥 선거판을 개판 안 만들었으면은 최 의원은 낙선했을 것이오. 지자랑이 아니라 사실상 지가 최 의원을 당선시킨 것이나 지 매흡지라. 아, 근데 사장님 이뻐 보이겠어?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참에 아이 사장님 아들이 빨갱이로 나타났으니까 그냥 영코로 걸려둔 것이지라. 어찌야 쓰겄는가? 자네가 방법 좀 일러주소. 야, 각하.
지금 그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농지개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5일자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에요. 그 정부 시안을 보면은 1년 생산량의 3할씩을 5년에 걸쳐서 상한기로 돼 있는데 그건 5년 동안 소장료만 받고 땅을 거저 내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이거 통탄할 일이요.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우리 재산을 보호받자고 하는 것인데 나도 그렇고 의원들 대부분이 지주지만은 농지개혁만은 어쩔 수가 없어이다. 이거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농지개혁을 미루니 무상분배지 무슨 몰순이냐는 이 빨갱이들의 억지선동이 먹혀들고 자꾸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실시할 것이라면 조속히 실시해서 빨갱이들이 발을 못 디디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옳이다. 자, 뭐 그건 그렇고 남 사장. 아, 예. 그 청년단장 자리는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둘게요. 계속 물색 중입니다만은 그 시국이 시국이라 이 마땅히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부장은 일을 잘하고? 아, 예. 야무지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단장직이야 명예직이고 실질적인 것은 그 감찰부장이 다 하다시피 하는데 뭐 그럼 감찰부장을 단장 자리에 앉히면 되겠구만. 예? 왜 그러죠? 아, 저 그 친구는 조금 읍내 체면도 있고 사실 그 형이 빨갱이 우두머리라 내가 그 친구를 천거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요. 그런 약점을 벗기 위해서라도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하지 않겠소. 뭐 그렇게 좋지도 가시오. 나 염상구요. 어이, 어이, 고맙네. 예, 예. 아이고, 이거 오늘은 아가들이 축하줄 한잔 산다고 해갖고 시간이 없겄는데? 뭐래 좀 어쩔까? 어이, 고맙네. 갈 거나? 가시오. 예. 그만 떠시오. 큰다고 산속에 있는 놈이 올 것도 아니고. 네가 청년단장 되었다는 야그가 참말이냐? 그래요. 청년단장 되었어. 그 개자식이 군당위원장이라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도 안 부럽소. 요지놈들이 나가 단장이 된 것이 영판 떨군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시오. 나가 그냥 보란듯이 자랄 것인게. 조카들 집에 쌀조카 보내자. 들리는 야그가 군기를 밥 먹듯 끼운다던데. 아, 뭔 소리요? 아, 그 집구석에 굶던 말들 합니까? 뭔 상관이라고? 아, 그렇게 애달픔을 그 집구석에 가서 사시오. 안 말릴 테니까. 한 핏줄 타고난 형제간이 어째 그런다냐? 그 개자식한테 나가 얼마나 당한 것이 많은지 몰라서 보여? 엄니 아버지, 아버지 나 키울 때 어째서? 어려서부터 큰 자식만 찾았지 나는 백이나 혔소? 둘이 싸워도 나만 쥐어 터졌고 쑥도 하나도 그런 것처럼 먹인 뒤에서 날 찾지 않았어. 그 개자식 사범학교까지 보내면서 나는 그냥 소학기도 때려치게 한 것 보면 말다였지. 어이구 썩을 그 개자식이 그냥 어서 뒤져불어야 나가 키를 피우고 살 것이니 옷이나 좀 꺼내주시오. 짜증들이 축하한다면서 아니 이게 술을 뿌려대가고 참말로 오늘 고투 예정지는 문덕면 죽산리허고 봉감리 짝이구만요. 쌀한털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시오. 지난번 보트 때처럼 물건을 강제로 탈취한 대원은 엄벌에 처할 것이오. 민심을 잃으면 우린 철저히 고립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다. 예. 강동식 동. 예. 말치산에 세 가지 가구를 말해보시. 예. 얼어 죽을 가구, 맞아 죽을 가구, 굶어 죽을 가구입니다. 그렇소. 그런 가구가 없으면 말치산이 될 수 없소. 자, 지방부터 무기 검사를 하겠소. 합격.
위원장 동무. 응? 지는 타나리 시발밖에 없는데요. 명사소가 되면 얼마든지 줄 테니 열심히 노력해서 명사소가 되시오. 예. 합격. 시간에 싸돌아 댕기는 자녀를 그냥 팡 싸주기 버렸어. 속 시원해. 그냥 착각했어. 어이, 왜 썼대? 아, 누구다요? 누구? 원장을 벌써 장가. 아, 몸살이 걸려 그런가요? 근데 누구다요, 요밤중에? 나 중천댁이요. 지사장을 쪽간 했길래 입이나 좀 다셔보라고 가져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깊이 잡는 줄 알았으면 아침에 올걸 그랬네. 아이고, 이거 회의가 길어져서 말이야. 아따, 그 겸사령관인지 심재모 중인지 만만치 않던데요. 절교 생긴 후로 이렇게 많은 군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일 것이구만요. 남원장대. 수도경찰은 예. 사흘뒤 철수한다면서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복장해. 예? 매일 동원이고 훈련이란다. 심재모 중입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이쪽. 네. 자, 네. 혹시 박두병이란 분을 아시는지요? 대학 친구죠. 학병도 같이 끌려갔었고. 제 직속 상관이십니다. 제가 벌교에 주둔한다는 말씀을 듣더니 도착하면 꼭 한번 선생님을 찾아뵈라 하시더군요. 제 내자입니다. 이거 불청객이 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벌교란 어떤 곳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좌익이 많이 나왔고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는지요? 벌교에서의 좌우익 갈등은 땅에서 시작되었고 땅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땅이라고요? 조금 뜻밖이군요. 이 땅의 문제는 일제 침략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착수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8년간 토지조사라는 것을 벌여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였는데 그 결과 농민의 8알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8알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전략농가가 된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었죠. 그 와중에도 많은 지주들은 1인들과 협조하여 땅을 사들여 대지주가 되었는데 이른바 친일지주입니다. 그들은 일본인 지주와 함께 농민들을 착취하며 식민정치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7할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현실 속에서 춘궁기, 추궁기의 악순환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런 비참이 집중된 곳이 땅이 넓은 삼남 지방이었고 그 중에서도 심한 곳이 바로 전라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미소에 의해 점령된 남북 지역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 데 반하여 이남에서는 자기 재산을 앉아서 뺏길 수 없다는 지주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농지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그에 따른 자기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면서 지주와 소작 간에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그 갈등의 틈을 좌익이 파고들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작들의 열망과 잘 맞아떨어지고 그 결과 많은 소작들은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 좌익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게 된 겁니다. 여순 때 많은 소작들이 입산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광저 요놈의 새끼 싸게 나오니라! 가랭이를 쫙 찢어불라! 이 찢어 죽일 빨갱이 자식 놈아! 싸게 나오니라! 어떤 년이여? 불쌍한 우리 새끼 빨갱이로 보는 니년 가랭이를 내가 멋잡지! 오냐! 빨갱이 지진년이 바로 방구석에 차박혀 있었구만! 내가 누구 새끼를 빨갱이로 몰았다! 어디 내 가랭이를 찢어놔라! 니년 남편 손에 내 남편 죽었듯이 이제 니년 손에 내 가랭이 한번 찢어서 죽어보자! 응? 도서댁, 어째 이랬었소? 저단 말을 해보시오. 왔다 이냥 말하는 것 좀 보소. 저 사람 속에 불구덩이가 끓는 뒤 저단 말을 해보라고? 시방 이냥 눈깔 안 보이냐? 너희 새끼가 우리 세훈이를 요 모양 맹글었어. 그놈의 손모가지를 똑딱 분질러보려고 왔은께 그놈의 빨갱이 새끼를 내놔라. 지금 없어. 뭐시여? 없어? 오메! 분하고 엉뚱한 거 영가놈이 생때 같은 내 서방 죽이더만 이제 새끼가장 내 자수 패네. 오메! 분하고 엉뚱해서 어찌 샀구나. 미안 실없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도리 하겠어. 빨갱이 집안 새끼하고 순사 집안 새끼는 저승까지 가서도 상궁인께 다시는 우라들하고 못 놀게 맹그러. 빨갱이는 문둥이도 못한 종자들이니까 가자 이 빙충이 새끼야. 너는 평생을 애비 없이 살아야 될 팔자여. 그런게 넘 새끼들보다 싸놨고 더 얌딱자여. 그래야 이 애미가 니를 믿고 살지. 뭔 일이다냐? 광주야, 할매 왔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몸 좀 우선하냐? 야 우선 허여. 아이고 쌀 조카 가져왔어야. 뭔 쌀이다요? 아 글씨 상구 가가 무슨 맴을 먹었는지 쌀 들고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더란께. 야 별일이네. 강전 어디 갔냐? 시고 약관디 광주 오면 나눠 먹으라. 할머니 왔는가? 아이고 내 새끼 야가 왜 이런다냐? 어? 낮에 순지개미를 끓여 먹은 것이 취한모양구만요. 광주야 니 어디 있었냐? 세훈 언니 악취는 소리가 나길래 뒤안 굴속에 숨어 있었단께. 언니 나 어쩐 거야? 나 똑똑하지? 어째서 세훈이를 때렸냐? 때리고 잡아 때렸간디? 그 새끼가 자꾸 너가 아버지 빨갱이, 너가 아버지 빨갱이 놀리자냐? 귀 새끼 나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말하시구만요, 동무. 그동안 파악된 개놈들 동태를 보고하시오. 그게 밤낮없이 훈련을 한다는 것밖엔 할 도리가 없고. 도대체 동무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보가 없어 군단이 곤란에 처해 있는데 언제까지 그따위 보고만 올릴 셈이오? 죄송해요. 워낙 개놈들 보안이 철저해. 변명은 필요 없어. 오랜만에 시간을 주겠어. 그 안에 확실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면 동무를 징계에 해고할 수밖에 없어. 알았구만요. 제군들아, 토지를 팔아넘기고 있는 지지들의 명단에 세포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해당 소작들에게 알려 말썽을 일으키도록 하시오. 첫 번째 표적은 서운상을 하시오. 그잔 사흘 뒤 강주에서 돌아온다고 하오. 어찌되었소? 이만석 총관도 박동희 동무는 전사했고 안창민 동무는 행방불명입니다. 안창민 동무는 행방불명인 걸로 봐서 체포되지도 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동지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요. 어딘가 숨어있을 것이오. 최동지. 예. 지하세포들에게 지시해서 안동지가 숨은 곳을 찾아내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하동지. 예. 비상선 일대를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하도록.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사회병원 원장 선생님이란데요. 알았어? 무시해야 돼. 네, 이지숙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이 선생. 자, 앉으시죠.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기난 부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한 환자가 있는데 피가 부족해요. 환자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만 자들 보니 마침 이 선생이 O형이더군요. 이해할 수가 없군요. O형 피를 가진 사람은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저를... 환자가 안창민 선생이요. 진위야 어떻든 두 분이 곧 결혼할 사이라는 소문도 들은 것 같고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대퇴부에 박힌 총알은 빼냈소만 워낙 출혈이 심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어.
파주소 왔던 저 세상에 그놈들이 어딨냐? 너 마음대로 못한다고 엄마의 밥에 나와있는지? 돌아온 거 다 알고 왔는데 왜 이겨? 어, 우리도 생사 걸린 문제란 말이오. 비치란 말이오. 이거 웬 소란이냐? 네 이놈들 못 들어오게 하는 말 들었으면 순순하지 돌아설 일이지. 누구 마당서 난리꾸시여 난리꾸시. 우리 소작 붙여주신 논을 팔아먹으셨다는 사실이 사실인게라. 뭐? 아유, 어느 놈이 그런 걸 헛소리를 짓거린다냐? 이참에 가격 맺고 내려온 거 다 알고 왔음께? 아, 우리들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시더라. 아, 네 땅 나가 알아서 처음을 하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아이고 어르신, 아무 언질도 없이 논을 팔면 거기다 목숨 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어쩌란 말이신가요? 뭔 소리냐? 아, 나 땅 나가 취급을 하면서 너희들 투자리도 받아야 한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농토는 어르신 맘대로 못 팔아먹는단 말이지. 농지 개혁 시작되면 그 소유권이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도 그 땅의 반 임자란 말이지. 아이, 난 고견. 어서 박! 예, 예. 뭐 하는 거? 어서 놀지 마! 시원해! 죽여! 죽여버려! 네. 뭐야? 서운상이가 누군가? 그래서? 알았다. 강상사! 예! 동네 지주가 자기들에게 테러를 당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전원 면행한다. 예! 나오십니까? 예. 네. 나오십니까? 어.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동무들, 인민들 몰래 땅을 빼돌린 반동 지주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들어온 최영선 동무와 최동무와 함께 우리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입산한 민기식, 김다로 두 동무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동무들,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서 새 동지의 입산을 환영합시다. 다 반갑구만이라. 아, 저기 회정리 사는 민기식이라고 해요. 지는 공산주의가 멋인지 혁명이 멋인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이다. 일 저질러 놓고 오갈 데가 없어서 무작정 최소방을 따라왔는데요. 아따, 요렇게는 반갑게 대해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구만이라. 앞으로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라는구만이라. 자, 지금부터 오락회를 시작하겠어. 체포된 소작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그걸 상의하고자 선생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지금 지주들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엄중히 처벌하라고 성하죠. 저로선 김을 파손한 사람들을 손해배상시키는 선에서 방면할까 하는데 저렇게 대모들을 하니요. 지금 풀어주게 되면 압력에 못 이겨서 석방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은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사령관이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풀어준다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장 시작해 주시죠.
고생이 많았어. 자, 서두르시오. 고맙소, 이지수 동무. 군당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이 허술했는데 전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쪽에 동조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사상 이전에 인간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직분에 충실한 것뿐이오. 우리가 벌교를 장악했을 때 소아다리 근처에서 장일도라는 순경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총을 세 방이나 맞은 그 작자를 선생님께서 살려냈다는 제보를 받았었죠. 이젠 어느 쪽인가 확실하게 서주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달분입니다. 식후 30분마다 복용시키도록 하세요. 고맙소. 어이, 하대치! 염선상님, 오랜만입니다. 나 마누라가 갈짝 그려서 병원에 가야 할게. 동지! 돌아오셔! 어이, 부길이! 이보게 피부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세. 어이, 부길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니까. 큰일 났구만요. 강동식 동무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갔는데 여태 안 오는구만요. 뭐요? 누구요? 염상도! 왜 이래요? 상도! 새벽에 당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병원에 가끔 오지? 네. 그 부인이 무엇이냐, 그 간질병 비슷한 그 히스테리성 그 발작증 환자라면서? 예. 원장이신가? 예.
상임. 사흘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요? 자, 어서 먹소. 아니네. 그 정도로 해야지. 얼른 가서. 염상구 그 개자식이 청년단장서 떨려나 감찰부장으로 강동되었다요. 또 기회가 있겠지라. 모다들 성임 신정이 되어갖고 그 개자식 죽일 방법만 궁리하고 있으니께 누구 손에든 뒤질 것이오. 누이신데 어르시오. 방금 들어온 여자 조금 면회 해왔으면서 걱정 마시오. 할 말만 하고 갈 것인께. 아, 대낮에 사람을 보고 우쩍 이렇게 놀라 도망가는가? 아, 나가 봉둔 한 발 귀신도 아니었고. 자네가 죽으려고 저수지에 뛰어든 것을 건져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 그 밤으로 외사 자네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아, 당최 있는 곳을 갤투저에 말이지? 돌아가시오.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어. 자네는 이런 험한 시작을 만나서 불행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는가 몰라도 난 그리 생각 안 하네. 아, 이런 시상 덕분에 자네 같은 여자도 만난 것인께. 결혼한 상놈 울먹고 살겠는가? 자네 남편 죽은 목숨 한 가지고 어차피 일이 된 거 함께 사세. 가시오. 싸게 가라앉게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예. 이거 생활비인데 저 여자 잘 좀 부탁해요. 또 오겠어. 세분 석방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수혈한 것뿐이니 곧 풀려나게 될 겁니다.
비가 피 다 망치네. 소방 억울한 혼령에 쓰면 눈물인 게 비어. 그나저나 안 보셨다니 걱정이네. 소방은 죽고 생기들은 어린이 나가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상사입니다. 유로면이 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뭐야? 탈출해온 지상 보고로는 습격해온 적의 숫자는 200여 명으로 보성군의 빨갱이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지세엔 야간 근무 중이던 4명이 있었는데 총성이 안 난 것으로 보아 전원 적에게 투항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입니다. 그쪽 지형은 어떻습니까? 아, 그것은 저보단 감찰부장이 더 잘 알 것이구만요. 여기가 벌교고 여기가 유로 아닙니까? 이 유로라는 곳은 동학란 때도 동학군들이 숨어서 훈련을 받던 곳으로 유명한디 보성군 내에서 빨갱이가 자리를 잡기로는 야그만한 이 명당자리가 없을 것이구만요. 어찌 그러냐? 높은 산들이 쭉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 역할을 하는 데다가 들어가는 길목이 요 줄이째 요 한 군데밖에 없어놔서 아군이 공격하기가 아주 여치를 맞구만요. 거기다가 주민들도 좌익동조자가 워낙 많은 곳이라 빨갱이들이 소위 보성의 모스크바라고 부르고 있잖아. 내가 진작 여기다가 이거 신경을 썼었어야 쓰는디 쓸모없는 것으로 방치한 것이 이거 탈이라면 탈이구만요. 아니 실가리 꽃들은 많이 그려놨으니까 실컷은 드시시오. 네. 네. 잘 드시오. 아이고 내 사람이 여기 살았네. 여기 살았어. 아이고, 이 사람 또 미룰 수 없은 게 당장 혼례를 치르세. 우리 방어선이 무너진다 해도 둘이째에서 여기까지는 산길로 20여리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리는 거리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퇴각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극비리에 진행하시. 집합 끝! 다 내오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장님. 유로는 빨갱이들 세상이라는데 거기는 어떻게 산대요? 그거 뭐 때문이야? 요거 수상한데? 궁금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지상낙원을 만든다는데 만들어졌나? 지름지름들끼 잘 돌아간단다. 저거들끼리 동지기약도 하고 빨갱이하고 주민들이 그냥 짝짝꿍이 되어갖고 오락해도 하고 논일도 같이 하고 지니. 단장님. 여기들 있었구만. 앉아. 부원장. 예. 계엄군이 내일 또 출동한다니까 단원 20명 자출해서 지원해줘. 네. 아이 뭐 사령관이란 작자 그 못 오는 사람인지 모르겠단게요. 아 작전은 보안이 생명인데 동네 아군들도 다 알게 그냥 동네방네 떠들어대니 아 이건 뭐 작전도 아니고 뭐다 이거. 전투는 그게 또 뭐라요? 꼭 그냥 아군들 장난하듯이 질벅질벅 하늘이 다 도망쳐 나오긴 하고. 읍내 유지덜덩 말이 많던구만. 아, 빨갱이가 원하는 것이 소모전인데 야, 걔들 소원 들어주려고 그냥 작정을 했나. 아, 벌써 그냥 5명이나 안당해버렸어. 어서오세요. 아, 읍장님. 그 심재문지 계엄사령관인지 나라가 지놈한테 그만한 권세를 준 것은 빨갱이들을 때려잡고 지주들을 잘 모시라 해서 준 것인디 어찌 그저 지주들 편은 안 들고 자기들 편을 드는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서를 해서 그 세 사람으로 앉히던가 해야지 도대체 이게 위태위태해서
둘. 신랑 후. 아, 안 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어서 동지. 오랜만이야.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 마침 경사스러운 일이 있군요. 예. 도당에서는 이곳을 해방구의 모범지구로 평가하고 있어. 며칠 머물면서 이곳의 운영 실태를 파악 보고하게 될 것이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막 내려 그만. 개놈들이 몰려오는지요? 여기는 백두산, 여기는 백두산. 금강산 나와라, 금강산 나와라. 멧돼지 떼가 그쪽으로 날랐다. 멧돼지 떼가 그쪽으로 날랐다. 놓치지 마라, 놓쳐선 안 된다. 역순아, 물안그리 끄우니라. 안심해라, 애비는 무사하단다. 확실하다요? 그려, 상구가 직접 알아봤어야. 다 미륵님이 보살펴주신 덕분이지. 세상에, 경찰서 뒷마당에 시신이 가득하다더라. 죽은 사람만 마흔이 넘고 다치고 붙잡힌 사람도 20명이 넘는디야. 꿈자리가 영판 사나웠는데 어디에 다친 데나 없는가 모르겠어. 썩을 놈의 인사 꼭 살아 돌아와야 인연 수검댕이가 된 가심 속을 보여줄 것이니. 어서 쇼잉. 어서. 어쩜 남이소. 이 소래비 환장하겠네. 뭐 아침부터 참말로 걸쭉하게 나와요. 여기가 호름시집인지 어찌 알고 호라비가 딱 찾아들게라? 아, 자네가 풍기는 암내가 저 심리 밖에서도 내 코를 찔러더란 말이지. 그리고 코 쿵쿵거리면서 와본께.
왔다, 춘향이 뻔쩍이 생긴 자네였던 것이요? 아니, 어디서 국밥이나 말아주소. 좋게 기다리셔. 아직 들끓어 쓴 게. 자, 얼마 해장술이나 한 잔 주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무 팔러 오셨는게라? 아, 왜? 그 자네가 살라는가? 얼마 면칠라요? 아, 시지야, 정바닥에 붙어 사는 자네가 더 헌할 것인게 그 양식껏 한번 줘보소. 아, 그곳이서 물건을 봐서 쳐야지. 늙은 가진지 마른 우인지도 모르는데 가격 보통 정한디야? 오호, 좀 한번 살펴보소. 그 자네 허벅지만 지가 될 것이네. 600한 내면 되겠어? 너무 후려치는디. 아유, 걸어서 호랩이 과부 걱정한다고? 내 넘기고 파장할라네. 나는 하점생이라고 하는데 거거는 어떻게 불러야 쓸란가?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간디요? 남들 하듯게 장터뜨기라고 하시죠. 아니, 근데 홀몸 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가까워진 5년인데 엄마 아침부터 참말로 요상하여. 나무나 드리시오. 쉽게 접근이 됐습니다. 내 친김의 결과를 보겠다고 해서 집만 돌아왔구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소문보다는 훨씬 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구만요. 수고했어. 나도 그심이라면 병강세 안 부른 놈인데 자네도 솔찬하시. 아니, 다섯 번도 직성이 안 풀리면 그 몇 번이나 더 방아를 찧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자주 오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풀없이 물고 먹고 사는 년 풀질러놨으니까 책임지란 말이오. 아니면 이하고 띠놓고 가든가? 요고 싶은 토끼 간이 간디 뛰어놔. 절대로 안 놓칠라요. 절대로. 아, 여보세요? 멸고! 예. 예. 예, 잠깐만요. 단장님이신데요. 견백하고 문덕 지서와 동시에 습격당했다는 건가요? 여보세요? 예, 감찰부장인데요. 무엇이라고 그러오?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겠네. 아이, 그 새끼들이 우리 피곤하게 하느라고 심심하면 여기 질벅, 저기 질벅 되는 걸 가지고서 매번 딸려다니기만 어찌 하는 것이여? 아, 쫓아가봤자 이미 그냥 토끼가 없을 것인데 말이여. 예? 아, 예. 아, 예, 알았구만요. 아, 예, 아이, 그렇게 해지라고. 예, 예. 야, 상필아. 상필아, 동건이야?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이끌로 만들어 놓으라니. 아이고. 아이고. 나일병님. 다른 건
좀 만나자 이놈들아. 비켜. 그 아들이 어떤 자식인지 아요? 3대 독자 왜 아들이야? 도상은 누가 먹고 재산은 누가 지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내고 인민 해방과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완수를 위해 여기 계신 인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민 여러분, 이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협조 동참하시어 계급과 착취가 없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동무들, 동무들이 동네에 그대로 있으면 어차피 이승만 개놈의 군대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것이오. 아, 어차피 군대에 끌려갈 것이라면은 보람되고 명분된 편에 서야 할 것 아니겠소? 자, 우리와 함께 투쟁을 하는 동무들은 이짝으로 서시오. 동무, 동무는 뭘 망설이는 거요? 너도 나이 든 동무는 필요 없어. 여기 남아서 협조하시오. 아이고, 고맙소. 마시가 몸 조심이야. 자, 다들 앉으시오. 아니, 앉아요. 저 산산들이 댕겨가시 알려지면 우리 모두가 고초를 당하여. 오늘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이오. 아그들 입단속 잘 시키고 그것이 우리 모두 사는 길이오. 알겠지라. 응? 신고를 받고 왔는데 자꾸 거짓말 할 거야? 한밤중에 횃불이 돌아다니는 뭐야? 젊은 놈들은 다 어디 갔고? 아, 그것은 저 마실 노인장이 느닷없이 급하게 나갔고요. 이제 처형시켜. 에? 에? 아이고, 나한테 죄 없으라. 아, 나 죄 없단게. 아이고, 이거 애부 사람 잡네, 이거. 아이고, 우리 남자 살려주시오. 왔었어. 왔었어. 빨갱이들이 왔었어. 저 평산 양반 나오시오이. 빨갱이 자원했다 쫓겨났잖소. 셋이 나오시오. 영길래도 나오더라고. 남편이 입산 아니었는가? 궁금하지? 아재 아들 내보냈지? 저 길상 아재 아재는 빨갱이들한테 속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죽은 것이 아니오. 뺏어간 것이오. 뺏어갔다면 씨. 인민을 배반하고 악질 반동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소. 아직 반동 숙청을 못해본 대원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동무들, 불타는 적개심으로 이 반동분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 우리의 변치 않는 투쟁 의지와 단결을 다짐합시다. 인민 여러분, 반동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보시오. 자, 결행하시오. 칠복리 주민 여러분, 전 주민들은 오늘 17시부로 이 마을에서 즉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출몰하고 있는 잔디 도당들이 완전 토벌될 때까지 이 마을은 소개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은 빠짐없이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안 하던가? 촌 옆에 내가 리나마이 돈이랑 주사기랑 찾은 게 의심도 많이 헛디다. 뭐 쪼겄소? 늙은 서방 병고는이라 그런다 둘러댔제라. 했었네. 벌교에 간 길에 그 짝집에 들려봤소. 뭐셔? 나도 사람 년인데 미안시럽기도 하고 사방서 좌익까지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거긴 어떻게 사는지 궁금시럽기도 하고 보리쌀 두 마리 팔아서 가끔만이라. 고맙네. 어찌들 살던가? 집이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굶다 못해 친정으로 간디런 소식이 끊겼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소. 김 선생이 변호사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준 덕분에 일찍 풀려났죠. 백범 선생 장례식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모처럼 서울 간 김에 거기서 좀 소일했습니다. 자, 모두들 개울가로 가요. 서울에서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한나흘 더 걸리겠어요. 생각보다 힘이 드는군요. 이 선생, 나도 약을 위해 뭔가 돕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죠. 학용품을 좀 후원해 주셨으면. 당장 쓸 것은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워낙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서요. 학용품은 내가 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학생을 모집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요. 농사나 지을 건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는 거죠.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겐 공부가 사치일 수도 있죠. 그럴수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해요. 무지는 굴종을 낳고 그 위에 착취계급의 횡포가 계속되니까요. 불평등한 사회를 타파시키려면 인민을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육으로 혁명가를 만들자는 얘기처럼 들리는군. 교육의 목적은 혁명이 아니라 민족을 자각시키는 데 있어. 그래서 외세를 없애고 민족의 분단을... 아직도 그 민족 타령이신가요? 이젠 그런 감상은 버리실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민족이란 말은 회색주의자들의 변명일 뿐이죠. 중요한 건 민족이 아니라 계급입니다. 착취계급에서 비착취계급을 해방시키는 것. 그 다음이 민족이죠. 선생님도 어느 쪽이든 확실히 선택을 하셔야 할 거예요. 회색주의자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시대니까요. 자, 그럼. 자네도 알다시피 기만과 허위에 찬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고 다시 연기되는 동안 위기감을 느낀 악질 지주들은 노골적으로 땅 빼돌리기를 자행하고 있네. 이런 때 누군가 양심적인 지주가 나서서 무상분배를 모범적으로 시행한다면 순환과 고통 속의 소작들에겐 큰 희망과 투쟁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며 지주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자네 집안이 그 일을 해주길 바라네.
벌교에서의 자네 집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효과는 수천, 수만의 삐라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일세. 거절하지 않으리라 믿네. 어르신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네. 염상진.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거절하더라고 전해주게. 법이 통과되면 내가 양심과 판단해서 분배할 걸세. 선생님은 인민공화국을 못 보십니까?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더 이상 빈부의 차도 계급도 없는 완전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석군, 세상엔 어떠한 것도 완전할 수 없다네. 자네가 신봉하는 공산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지향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해. 그것을 절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실망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허무주의자로 전락하셨군요. 그런가.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여기 계셨구만이라. 네. 술도 가지고 오는 길이냐? 별일 없지? 예. 노래도 무당이 들어간 것밖에는. 그래. 지난번에도 굿한다고 하더니만 했던가? 안 했구만요. 그래? 왜 이리 늦지? 뭐라 원제부터 빨갱이가 됐어? 어? 아니구만요. 지는 빨갱이가 아니구만요. 옛날 옛적부터 지 맴 속에 그분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그분이 꼭 꿈의 밴디께 지 앞에 나타나서 신바람을 시켜서 지는 그냥 그분 신바람하는 것이 좋아서 한 일이구만요. 잘 들어라. 니녀는 틀림없는 빨갱이야. 읍내에 남아있는 불안구를 안 대면은 니는 살아서 여기를 못 나간다. 싸게 불어! 그분이 좋아서 자청한 일인께 그것이 죄라면 죽이시오. 나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술녀님께서 내려다보기시오. 뭐야? 아, 요런 님이랄 놈의 시상이 이거 어떻게 돌아가려고. 아, 지지년들이 먼저 꼬랑대를 치고 사람 가려기야! 이거 뭐 놈살이야? 야, 이거 왜 이러냐? 니네. 야, 이거! 어이, 상구. 자네는 사람이 다 좋은데 말이여. 그러면 혼자서 건수 올리는 신부는 꺾어도 못 버리는구만. 맞다, 형님. 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형님한테 다 법을.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여? 애 떨어진 것 아니여?
장주임님 오시노만요. 아이, 자네 어쩐 일이신가? 자, 들어오시죠. 최 형사, 쪼까 비켜줘서. 아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 아드님이 공산당 운동을 하는데 자금을 대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고래동 방골레가 실토로 였는데 아주 시동 관련이 있더만. 아니, 이 옆에 내야 어쩌려고 그런 짓을요? 어쩌려고? 계엄 사령부에서는 두 분 다 잡아들이려고 하여만 사장님 단독 범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뭐 두 분 다 잡아가 불면은 이 집은 결단나는 것인께. 아, 그러고 방골레 며느리 무게 되었습니다. 그 새끼 무당이 임신을 했더만. 자네가 하섭이 악을 가졌다 이렇다는 야구 들었네. 이 이런 시방 몇 사람밖에 모르네. 사찰주임도 감찰부장도 없던 일로 덮어주기로 약조가 되어 있으니께 자네도 별일 없을 것이네. 하섭의 땀씨, 자네 고상이 너무 크고 무겁네. 지금 못질 일을 온 하섭이가 못난 놈이시. 그 다음에 여자로 몸 간수 지대로 못한 것이 자네 잘못이고, 자네가 임신한 것을 하섭이 그 아이도 아는가? 모르시는구만요. 다행이네. 그 아이가 절대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되네. 죽기 전까진 입 밖에 내선 안 될 것이네. 자네가 더 잘 알겠지만 둘이는 애당초 인연이 될 수 없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께 인자 깨끗이 잊어버려야 쓸 것이네. 나만 야속하고 타박하진 말아주소. 이것이 자네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으로 알겠네. 가네. 아니, 저것이 뭔 일이야? 아니, 짠물 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무엇이 짠물? 어메, 우리는 다 망쳤네. 아니, 이게 무슨 환장할 짓거리야? 아, 당신들 누구야? 에? 당신들 이게 누군데 멀쩡한 자비로 나 이 바닷물을 대고 있는 것이야? 에? 당신들은 누군데 시비다요? 우리 여기 소작품 접어먹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 천만한 짓거리야? 소작이고 뭐시고 남의 일에 방해들 말고 좋게 야근들 할 때 저리들 싹 비키시오. 무엇이야? 우리는 윤철씨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오. 인원을 염전을 맹글었다요. 에? 뭐야? 염전을 맹글어? 아, 누구 맘대로? 아니었지 염전을 맹글다요? 뭐란 건 아니겠소. 염전은 토지 분배에서 제외된 게 인원을 염전 만드는 것이지. 무엇이야? 이건 천벌을 받는 염전이? 저거 한간에 어르신 댁에서 농지를 명의 변경시켜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요. 벌써 절반은 친척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마이라. 내가 자네들한테 큰 선심은 못 썼어도 다만 소작을 얼마만큼 낮추었고 모든 짓은 안 했다고 생각하네. 내가 어찌 그런 온당치 못한 짓을 허갔는가. 어르신께 무례한 일인지는 잘 알지만 땅 문서를 직접 확인했으면 하는구마이라. 아, 좀 보여주시제라. 참말로 죄송스럽구먼이라.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르신 송덕비 세우자 하던 사람들인데 어쩌다 시상 인심이 요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구먼이라. 저, 서방님, 좌익들이 저그들 세상 되면은
지주들 전답을 싹 뺏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골고루 갈라죽었다는 것인데 저 그것이 참말일게라. 문서방 생각으론 참말 같소? 금매 말해라. 아 그렇게만 됨사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서도 아휴, 세상에 그렇게 기막힌 인심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하메라, 살아생전을 안 되면 저승에 가서라도 홀고 잡은 소원인데요. 그럼 그 소원이 풀려 열마지기쯤 눈이 생겨서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쌀을 나라에 내놓고 매달 배급을 타먹는 건 어떻겠소? 미쳤어라. 지가 지은 농사 지 손으로 간수하는 맛에 살지 무슨 초침 맛에 배급을 타다 먹으라. 그럼 이건 어떻소?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정해진 배급을 타먹는 건 말이오. 아이고,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너네 그놈의 농사 잘 되먹겠어. 아, 내 텃밭의 배추가 주인집 텃밭 배추보다 속살이 더 잘 여문다는 이치가 뭔디라. 좌익이 눈을 분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오. 장음 유치서 백운산으로 옮겼다는구만. 그려. 도당이 옮길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구만. 내 발자국 잘라달라. 완전히 부딪혔습니다. 눈을 길이 없구만요. 어떻게 눈을 끊나 밖에 차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천밀림. 알겠습니다. 다시 공격줄을 변상해서 뚫어 보겠구만요.
사흘 안에 어떻게든지 약을 구해오겠다고 하더만요. 믿을 수 있겠어? 예. 그 여자는 한번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접선 장소는? 소치골에 있는 폐가로 정했구만이라. 그 옆집이 우리 세포구만요. 하고 박동식이하고 어떤 관계냐? 그 시방 뭐라고였어? 어디다 숨겼어? 그게 문 선생 당신이 좌익 세포다 그것이요? 안 되겠구만. 증인이 있는데 예. 목숨만 살려주시시오. 무엇이든 할 것이구만요. 당신 말고 세포가 또 있지? 으흐, 아, 살고 싶은 말을 혀. 언 놈이야? 자, 나와. 금께 청년단에 한 명하고 강양리에 한 명, 지가 아는 것은 둘밖에 없구만요. 기성! 서점 주인 문기수가 다른 세포들과 함께 자수를 했어. 본래 기회주의적인 자였지만 배반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도연맹이 이렇게 많은 배반자를 만들 줄 몰랐어. 그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농지개혁입니다. 4월 5일 유상분배가 실시된 후로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급투쟁 때 대놓고 항의하는 인민도 나오고 더 이상 무상분배 선동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지, 최동지. 유미를
우리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북쪽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이오? 노인장, 이거 백봉형인데 이거 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먹을 것 좀 주시오. 그 산사람 모양인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다요? 38선 터진 지가 언젠데? 예? 참말이오? 아, 벌써 열흘은 넘었을 것이오. 인민공화국 반사! 회장님! 회장님! 38선이 무너졌다요! 38선이 무너졌다요! 해방군이 38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다요! 벌써 열흘이 넘었다요! 어쩔 수가 없었어라. 살려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이보시오, 나가 얼마나 그 짝을 도왔어. 그 정리를 생각해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어쩔 수 없네. 나를 원망 말고 세월을 잘못 만난 탓이라 생각하게. 피난 준비는 다 하셨어? 오늘 광주가 그 빨갱이 손에 떨어진 모양이던데. 요즘 보도연맹원들을 매일 소집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는가? 벌써 닷새째 저러고 있지 않나? 아이, 저 사람들이 한때는 그 빨갱이였다가 전향한 것들 아닌가요? 아, 혼께 땀만 묻고 그냥 저짝편으로 돌아섰까봐 단돌이 오는 것이잖아. 아이고, 참말로 저 불쌍한 신세들이요. 이 짝선은 이 짝대로 찬밥이고, 저짝 시장이 되면은 저 사람들이 저 제일 먼저 죽을 것이오. 빨갱이들은 경찰보다는 그냥 배반자를 더 미워한다니까.
우리 동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니 당신 애들만 살아온단 말이야. 우리 동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수. 우리 동수는 어디 갔어? 우리 동수. 우리 동수는 어디 갔어? 소개하가시오. 내래 군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배장수입니다. 아. 이 동물의 치안 확립을 담당할 내무소장 이창세 동무, 의용군 소집을 담당할 송영덕 소위, 그리고 이 동물의 사상 심사와 반동 숙청을 담당할 정치보위부부장 김병재 동무입니다. 모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예 당원들이라요. 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린 비합법 활동으로 실무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동무들을 돕기 위해서 당 중앙에서 파견되었소. 실무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니 많이 도와주시라요. 예. 아, 벌교 읍책 안창민 동지, 치안대장 하대치 동지, 치안대 부책 강동식 동지, 농맹위원장 박길수 동지, 여맹위원장 이지숙 동지, 그리고 정맹위원장. 각급 직책은 당 심사를 거쳐 다시 임명될 것이오. 그동안이라도 애써 주시라요. 우선적으로 반동 색출에 대해 토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보다 시급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인민위원회 선거와 행정 접수 문제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안동지. 예. 내일 있을 인민위원 선거 절차를 설명해 드리시오. 예. 무슨 소리입니까? 반동 색출보다 시급한 것이 뭐가 있어? 지금 인민들이 원하는 건 숙청보다 안정입니다. 그래, 각급 인민위원장들은 내정돼 있겠지요? 저, 내정이라뇨? 인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요. 선거란 것은 당에서 내정한 사람을 관철시키는 요식 행위일 뿐이요. 하지만 인무들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마시오. 남반부 동무들은 인민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관념적 이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무슨 정파적 발언이요? 조동식.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최호길 동무. 예. 민광남 동무. 네. 두 동물의 입당이 보류되었소.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당에 봉사하시오.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것이오. 아니, 어째서 요 동무들이 입당이 안 된다는 것이오? 여기 최 동무는 비밀세포 활동으로 우리를 도왔고, 저거 민 동무는 47년에 입당해서 엄연히 남로당원증 과정 했는데! 중앙당은 남조선의 당 조직을 신뢰하지 않소. 뭐요? 비합 시기에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를 죄다 입당 시작급스리 당 분위기가 엉망으로 되었소. 뭐이시오? 어중이 떠중이? 야, 이 개자석들아! 너희들이 월급 받아갖고 혁명사업이라고 할 적에 우리는 동상 걸려 발가락 떨어져 나가면서 목숨 걸고 투쟁했어. 근데 뭐? 동무! 말씀하시오! 야, 이 개자석들아! 우리가 너희들 종이냐? 상전 없애겠다고 요 고생을 사서 오는디 너희들이 상전 마냥 거드름을 피워? 하동무!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사과하시오. 대장님, 우리가 요런 숭무당하자고 목숨을 걸었단가요? 참말로 억울하구만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당기위원회를 소집하겠소. 동물의 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장직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협조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거절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하오. 동무의 사상을 검토해본 결과 동무의 사상이 기회주의적 작태로 일관되어 온 것을 발견했어. 또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것도 알아냈어. 이제 군정 시절에 군정 정장견놈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요? 통역을 부탁하기에 거절했을 뿐이요. 개새끼. 어서 불러! 네 방에서 양키 책자들이 나왔는데도 부인할 거이가? 네 놈이 피난을 안 간 것은 양키 놈의 첩자 짓을 하기 위한 거 아니야? 어서 불러. 너 누구와 접선하도록 돼 있어? 어? 연극은 그만두시오. 저 반동놈의 새끼, 맛 좀 봐주라. 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산다는 건 고통이에요. 저도 의용군으로 지원할까 해요. 위생병으로요. 의용군만 다녀오면 아버지도 복권시켜주고 저도 입당시켜준댔어요. 도당 검열위원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연락은 받았어. 그래, 검열할 내용이 무엇이야? 예, 주권기관 선거 실태와 현물세 징수, 농지개혁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군지역을 다 돌아보자면 일주일은 걸리겠구만. 자, 어서 앉읍시다. 그래, 전선 상황은 어떻소? 좋지 않습니다. 변변히 전투도 못해보고 비행기를 피해 다니는 형편이라더군요. 양키놈들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키놈들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선보다도 민심이 더 문제입니다. 특히 현물세는 벼알을 일일이 세는 가혹한 징수 방법도 문제고 그 시기도 문제입니다. 인민도 어려운데 강제 공출을 하니 그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위에선 현지 실정을 모른 채 재촉만 하고 민심은 자꾸 돌아서고 이대로 가다간 민심이 전쟁 전보다 더 악화될 겁니다. 도당에 올라가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 주시오. 도당도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큰일입니다. 인민이란 마음을 한번 닫아 걸면 좀처럼 열지 않는데.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야지. 우린 이보다 더 어려운 시련도 견뎌냈어. 콩 한 줌으로 열흘을 버티면서도 잃지 않았던 신념. 그 신념 하나면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어.
계신가요? 무슨 일이시오? 제안대 강동식이요. 나 굿점 부탁하러 왔어. 뭔 굿인데요? 집사람이 달포전에 청산가리를 묶고 죽어버렸는데. 얘긴 들었구만요. 근데 그 사람이 희승을 뜯을 못 오고 밤마둥 험한 꼴로 꿈에 나타나는데 이거 환장하겠어. 좋은 자리로 이장을 해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하도 괴로워서 그 원혼을 좀 풀어줬으면 해서 요렇게 찾아왔어. 아이고 오십니까? 공화국에서 굿은 금지되어 있는 건 뭐로? 알고 있구만이라. 공산주의는 일체의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금하고 있어. 하지 마시오. 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알 수 없구만이라. 사람을 위한다는 사상이라면 어찌 굿을 막는지요. 사람들의 맺힌 한을 푸는 일인데요. 우린 죽은 자의 혼을 믿지 않소. 죽은 뒤의 세상도.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뿐이오. 하지만 분명히 있구만요. 강동식이란 분도 죽은 부인의 원기에 시달린다고 했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차 당 간부의 아내가 될 사람이 무당일을 해서야 되겠소? 그래, 무슨 부탁이신지요? 추석 다음 다음 날이 죽은 집사람 생일이오. 그날을 맞춰서 씻김굿을 해야 쓰겠는디 단골래 말이 요 병원에서 죽었은 게 요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오. 뭐 그야 어렵지 않소만 굿은 금지된 걸로 아는데. 그건 나가 알아서 할 것이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겠어. 입 조심해. 몇 번 밝았어. 아저씨 빨리 주시오. 여쭈 많이 주셔. 많이 줘야지. 야, 공시 떨어진 거, 집가람이 떨어진 거, 인력 어디지 가지고 오니라. 어머니. 왔냐? 어머니, 그건 뭐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저 허드리까 좀 버리려고. 오늘 못 들어온다면서 웬일이다요? 그거 좀 봅시다, 어머니. 광자 아버지, 들어갑시다. 아무리 미워도 뒷줄이요. 그러고 우리 식구가 목숨 부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당신 동상 덕분이요. 애들은 어디 갔어? 장자리 이모 집에 보냈어. 총 이리 내라. 오랜만이구먼. 아, 뭐도 보는가? 이 가슴팍에 대고 시원하게 쏴버리지 않고? 살려줄 것이란 기대는 마라. 나도 목심 부과할 생각은 없구만. 빨갱이 놈들은 그냥 뭐다 못 주고 가는 것이 원통할 뿐이야. 우리는 같이 살았다. 가난도 같이 겪었고 배도 같이 굴었어.
그런데 네가 왜 이런 반동짓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피차 살자고 헌지 다녀오는가? 그짝은 그짝대로, 이짝은 이짝대로. 인자 와서 생각해보면 피차 애먼 사람 죽인 것밖에 헌짓이 없지만 나는 잘난 형놈 땜시 배우도 모두가 무식해서 빨갱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네. 허나 그짝도 잘한 일은 없어. 맑은 마동 사람 사는 세상 맹근 담소 우째 사람 목숨 말기를 파리 목숨 치구인가? 평등? 아이고, 그것이 고리 쉽다면 요쪽에서는 왜 안 했겠어? 야글을 들은 게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면서? 그것은 또 무엇이고? 예, 겨우 그런 시장만 긁었다고 아이 그렇게 설레발을 쳤단가? 이 자식! 우린 만들 것이다! 그려, 누구나 자기 방식이 있겠지. 자, 이제 댕기더라고. 엄니 잘 모시더라고.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구먼. 돌아올 생각 마라. 내 집도 감시당하고 있어. 상부해. 도당에 긴급 결정을 알리겠소. 최고 사령관의 명에 의해서 지금 즉시 조직적인 후퇴 사업에 착수해야겠소. 당 조직을 지하 조직으로 재편하고 당과 그 산하기관에서 노약자 및 사상이 약한 자들을 춘천으로 후퇴시키고 나머지는 게릴라전을 펼치라는 지시. 인민위원회는 리면별로 청맹, 여맹 등과 함께 투쟁 인민과 당원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후퇴시키고 서류는 비장하고 식량과 물자는 분산 처리하시.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 시간이 없어. 대로 가서 나가 있으시오. 무슨 일인가? 나가서 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어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어서 중지시키시오. 어서. 대장님, 철수 준비 완료했구만요. 어찌된 일인가? 일체의 보복을 금지한다고 명령하지 않았소? 모령 가족들이 왼수를 갚았다. 당장 중지시키시오. 시방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어. 아주 철저히 말이오. 난 마르크스를 처음 읽었을 때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더 이상 계급과 착취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평등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었지.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네. 너무 늦었어. 그러기엔 형님의 손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어. 반동의 피, 불세. 러시아 혁명도 숙청의 피 위에서 이루어졌네. 다시 한번 그 손을 보시오. 반동 이전에 그건 인간의 피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 간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님, 철수와 시야가 쓴다. 가겠네. 굿이 이제야 끝났어? 예. 어제 당신의 굿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어. 산자들의 목숨조차 이렇게 가벼이 여겨지는 때에 죽은 자의 넋을 그리 정성스레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 굿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라오. 그네들의 한을 푸는 것인께요. 산자들의 한.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소.